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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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 20학번 원에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이올린 전공하는 18학번 백세연이고요. 네, 저는 트럼본 전공하고 있는 이동용이라고 합니다. 국악과 타악기 전공 21학번 노동혁입니다. 작곡과 21학번 김예진. 작곡과 20학번 박혜님입니다. 우와! 와, 힘들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많은 친구들을 위해 작년에 코로나 입시를 겪고 입학한 21학번 친구를 준비해봤는데요. 21학번 게스트를 한번 만나볼까요? 그럼 따와주시죠. 아이고!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1학번 가야금 전공 박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21학번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21학번 기악과 타악기 전공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1학번으로 새롭게 입학하게 된 성악과 구나운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아닐 때보다 일단 고생을 좀 두 배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마스크 착용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금관악기 같은 경우는 불어야 하니까 이제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타악기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연주가 가능해서 시험장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직접 연주를 했었어요. 성악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은 피아노 옆에 보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대 마스크 거리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서 노래하기 직전에 옆에 있는 보면대에 마스크 두고 노래 부른 다음에 바로 다시 착용한 다음에 퇴장하는 식으로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환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 환기하는 시간까지 겹쳐버리니까 그 대기가 길어지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한 공간에 다 모여있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를 많이 나눠서 최대한 적게 모이게끔 했던 것 같고요. 100명 정도 숫자가 왔었는데 강의실을 4개로 나눠서 공간을 띄워놓고 진행을 했고, 1차 때 이제 원래는 12시간 동안 낭만화성과 코라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6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6시간 동안 한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히터는 나오는데 뭐 창문을 열어놓고 해서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연습할 때 여러 가지 마스크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씩 껴보고 모의 훈련을 해봤어요. 시험 보기 한두 달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혁이처럼 마스크를 여러 개를 써본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하나에 그냥 그 적응하는 훈련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속에서 입시를 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문진표 같은 거 미리 다 작성을 해서 가져갔어야 됐거든요. 주고 본인이 반주자 선생님 것까지 다 챙기고 제 것도 네, 이렇게 챙겨가지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입시 시험 못 보나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안에 여분으로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안에서 작성하고 호다다다닥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옆에서 계셨던 분이 이제 초코바를 드시다가 아 드시면 안 된다고 걸려서 되게 혼나는 분위기였었던 적도 있고, 저희는 정말 큰 공간에서 다 같이 대기를 했고요. 번호 추첨하고 옆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대기를 한 후에 본인이 차례가 가까우면은 인도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바로 이제 무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예고를 나왔고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서울예고 나왔고요. 저는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나는 선화예고. 저는 선화예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지방예고를 나왔고요. 지방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지방이라고 하긴 좀 그런 인천예고를 나왔습니다. 아, 저는 인문계에 속한 관악예술과를 나왔는데요. 저는 인문계를 나왔습니다. 예고에서는 뭔가 실기에 집중되어 있는 수업 시간도 많고 아니면 무대 연습을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실기 시험 기회를 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장점은 친구들 치는 거 보면서 많이 자극받고 그리고 무대 경험, 리허설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서. 근데 저희도 인문계에 물론 속해 있는 과였지만 그래도 예고랑 비슷한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면 대학 진학하고 이런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실력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반고에서도 저는 솔직히 충분히 입시 준비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전공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고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음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 내에서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되고요.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을 이용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나의 아기 고양이. 그래서 저는 연습을 그거는 2부에서 공개합니다. 빠밤. 저는 엄청 챙겼고요. 작곡가 어쩔 수 없죠. 네. 3년 내내 뛰어난 성적을 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항상 버리는 과목 없이 착실하게 생활해서 나쁘지 않게만. 그래도 저는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생기고 같은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물론 실기가 더 중요하지만 공부를 아예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관악하시는 학생들은 적어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입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시를 떠나서 대학생활을 하고 그 대학생활을 넘어서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소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뭐 생기부 자소서 이런 거보다도 내신은 정말 절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쵸?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정말 정말 좋은 거니까 내신은 꼭 챙기시고 그렇다고 또 실기를 소홀히 하시진 마시고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후회를 받기 싫다면 일단 내신 과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장 추천서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전형 특성상 2차 시험만 봤습니다. 대신에 면접이라는 걸 봤고요. 2차만 보고 면접을 본다는 점.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고요. 자소서의 비중이 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력은 지원하는 사람들, 학생들 크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성실함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자 하고 봉사활동이나 뭐 학교 행사 참여 같은 걸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생기부가 실기를 커버해줄 수는 없는데 생기부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독서기록장 몇 개 쓰고 그러면은 뭐 크게 입시에서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교내에서 활동하는 무슨 이벤트나 이런 거는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했고요. 그거를 생기부에 적음으로써 자소서에 쓸 게 많아져서 저는 그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되게 충실히 그리고 발표 수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음악과 관련 지어서 최대한 해보려고 했고 그것도 그런 내용을 생기부에 담아서 자소서에 그런 소재들로 응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소서를 저는 되게 열심히 썼어요. 국악과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교내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했고 뭐 학교에서 뭐 악장도 했었고 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정말 있었던 얘기 솔직하게 어떻게 나에게 발전이 됐는지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됐고 나한테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면접에서 자소서를 보시고 질문하는 내용이 많으셨기 때문에 자소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관심 있는 주제를 적었고 또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을 적었기 때문에 면접에서 막히지 않고 대답을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국악이론뿐만 아니라 또 서양음악이론, 역사, 음악사도 배워야 되는데 국악사, 서양음악사까지 다 배우고 인성면접, 생기부 토대로도 물어볼 수 있고 자소서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 독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료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번에 면접 봤을 때 뭐 이론에서 꼬리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국악 타악기 역사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래서 악학계범 뭐 해갖고 자료에 서술에서 얘기를 하면 했더니 그럼 악학계범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학계범을 얘기했더니 그럼 그거는 뭐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 같은 것들은 정답을 다다다닥 말해야 되고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하게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도 되는데 시사 같은 데 관심이 조금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솔직하게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만약에 내가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는 성실한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자소서, 곡 세 가지밖에 묻지 않으셨는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고 일곱 가지 물어본 애가 저였고요. 곡을 왜 이렇게 썼는지 이 부분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이런 걸 물어봤고 포트폴리오에 제가 합창곡을 썼었거든요. 근데 합창곡 가사에 대해서 이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고 물어보시기도 했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어쩌다가 하게 되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에 합당한 질문을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질문이 자소서를 바탕으로 물어보셨고요. 저는 정말 면접이 5분? 5분? 뭐 그 정도로 좀 비교적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콩쿨이나 아니면 시험 평상시에 입는 원피스 입고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애초에 몸에 익은 복장이 어떤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평상시에 입던 연주복, 콩쿨복 입고 시험 봤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 전공이나 악기 전공 같은 친구는 저희는 진짜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가거든요. 그냥 레슨 가는 정도의 복장 그리고 운동화, 스니커즈 같은 거 그냥 많이 신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신발 신고 봤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로 뭐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시거나 그러면 좀 튈 수도 있어요. 작곡과는 장시간 앉아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저는 밑에 이제 삼선 추리닝과 슬리퍼와 맨투맨을 입고 갔어요. 네, 저도 슬리퍼까지는 아니지만 편한 차림으로 체육복을 입고 갔었고요. 반팔에다가 후드 집업을 입고 더우면 벗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장기간 입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완전 프리하게 입고 갔어요. 추리닝 그냥 티셔츠 아무거나 입고 신발도 슬리퍼 신고 가고 굉장히 자유롭게 저는 시험을 봤었습니다. 친구가 악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친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졌어. 책상 모서리에 악기 이렇게 찍힌 거예요. 저희는 슬라이드라고 이제 음정 조정하는 게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 악기를 어떻게 빌려야 되나 우왕좌왕하다가 시험을 보러 갔던 불쌍한 그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좀 나거든요. 시험 당일에는 정신이 무조건 없으니까 특히나 좀 이렇게 사려야 되는. 일단 서울대학교라는 학교가 구조가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해서 어머님이 답사를 다녀오셨거든요. 미리 뭐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기 당일에 지도에 나오는 길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냥 버스에서 뭔가 작곡과 같이 생기신 분들을 그냥 따라갔거든요. 그분들이 버스 내릴 때 저도 버스 내리고 그분들 따라갔더니 콘서트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시험을 보고 했단 말이에요. 대박. 정말 아직도 길을 헤맬 만큼 특이하게 돼 있어요. 별로야. 그래서 한번 미리 와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나의 아기 고양이.